아름다운 청정 자연으로 잘 알려진 남태평양의 섬나라 뉴질랜드. 북섬과 남섬 두 개의 큰 섬과 수많은 작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행객들은 다채로운 자연 환경과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남섬을 주로 찾는데요. 오늘은 뉴질랜드에서 북섬 여행을 놓쳐서는 안 될 이유를 소개해드립니다. 북섬의 최대 도시인 오클랜드는 1인당 소유한 보트 수가 세계 최고 수준인 최대 항구 도시인데요. 이런 바다 경관 외에 아름다운 화산 지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오클랜드는 14만 년 동안 화산 53개가 솟아오른 화산지대로 무려 50개가 넘는 사화산 분화구를 볼 수 있습니다. 2만 년 전 마지막 폭발이 있었던 마운트 이드는 196m 높이로 그중 가장 높은 산입니다. 오클랜드 일대 백작인 조지 이든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졌습니다. 오클랜드 최대 중심지 퀸스트리트에서 버스를 타고 20분이면 도착합니다. 화산지대가 만들어낸 도심 전망대는 평화로운 오클랜드 시내를 파노라마 뷰로 즐길 수 있는데요. 도심에 자리하다 보니 관광객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에게도 훌륭한 산책 코스가 돼줍니다. 오르는 수고를 조금 견디면 가슴이 뻥 뚫리는 아름다운 전망에 주민이나 관광객 모두 절로 카메라를 꺼내들 수밖에 없습니다. 마운트 이든과 함께 오클랜드를 대표하는 화산지대가 또 있습니다. 역시 도심에 위치했지만 길가에 방목하는 양이 눈길을 끄는데요. 전체 인구보다 양이 더 많다는 뉴질랜드에서나 볼 수 있는 진풍경입니다. 여유롭게 풀을 뜯는 양떼를 구경하며 오르다 보면 어느덧 정상입니다. 나무가 하나 있는 언덕이라 원트리 힐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곳. 지금은 나무 대신 오벨리스크가 정상을 지키고 있습니다. 200m도 채 오르지 않았지만 정상에 오르면 오클랜드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데요. 여기까지 왔다면 아래만 보지 말고 하늘도 한번 봐야 합니다. 뉴질랜드의 마오리식 명칭은 아우테아로아. 낮고 긴 흰 구름의 나라라는 뜻인데요. 하늘을 보니 그 이름이 실감납니다. 구름 낀 날씨야말로 진정한 뉴질랜드 날씨라는 의미가 아닐까요? 다시 내려가다 보면 곳곳에서 이곳이 화산 분화구임을 알려주는 화강석을 볼 수 있는데요. 이곳은 오클랜드 화산지대 중 가장 넓은 분화구로 연인들이 사랑을 약속하는 장소로도 유명합니다. 사람들이 분화구에서 화강석으로 만든 글자를 구경하는 것도 하나의 재미입니다. 어느덧 해가 지면 그냥 돌아갈 수 없죠. 근처 카페에 들러 뉴질랜드 북섬의 자랑, 오클랜드 화산지대를 돌아본 하루를 시원한 맥주 한 잔과 함께 마무리합니다. 도심에서 화산지대를 고스란히 느끼며 자연이 주는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곳. 바로 뉴질랜드 북섬 오클랜드입니다.